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자전거를 한번 타볼 거예요. 자, 자전거 탈때 우리 다리는 어떻게 움직이죠? 이렇게 round and round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서 이렇게 다리가 동글동글하게 움직이잖아요. 자, 우리 자전거 타는 것처럼 아이들의 다리도 움직여보고 또 팔도 한번 움직여볼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대근육을 자연스럽게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볼 건데요. 우리 킨더뮤직에는 마이바이크라는 아주 재미있는 노래가 있어요. 자, 이 노래와 함께 아이들하고 자전거 타볼 건데, 먼저 사실 한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이라면 어머님이 그냥 뭐 우리 자전거 타볼까?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영상 자료 혹은 그림 자료를 함께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림책 활동 같은 거에 자전거 타는 어떤 그런 그림이 있으셨다면 그 활동 이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동영상이나 뭐 자전거 그림 같은 거 보여주면서 아이랑 이야기하다가 이 음악 틀어놓고 재미있게 한번 활동해 보세요. 먼저 우리 아이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자전거 페달처럼 손 한번 돌려볼까? 이렇게도 막 돌려보고 또 누워서 다리를 위로 올린 다음에 다리를 막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다리살 빼실 때 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다리를 막 돌려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먼저 몸이 한번 경험해 볼수 있게 해본 다음에 음악이랑 같이 해보는 거죠. 자, 킨더뮤직의 마이 바이크 음악과 함께 우리 재미있게 자전거 놀이 해볼게요. 이 음악은 킨더뮤직 앱에서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자전거 간다. Beep, beep, my bike horn sounds. Pedaling, pedaling, round and around. Pedaling, pedaling, round and around. Ding, ding, my bike bell rings. Ding, ding, my bike 자, bell rings. 주로 이렇게 and round and round Listen 하는 to the 활동으로 song that 적용하시면 my bike 되세요. sings. Ding-a-ling. Beep, beep. My bike horn sounds great. Yeah, it 열심히 does. 열심히 Ding,페달을 ding. 돌려봐. I like the way my bike sings. 자, 노래가 아주 짤막한데 이 활동은 이렇게 손 이렇게도 돌릴 수 있고 또 이렇게도 돌려보실 수 있죠. 그리고 다리로 누워서도 돌리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아이랑 즐거운 자전거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